난 대문 열렸네. 아저씨, 나 보이지? 내 목소리 들리는 거지? 지금 나 보는 거 맞지? 그래, 보인다, 보여. 아, 귀찮게 정말. 아저씨 죽은 거 아니지? 뭐 무당 같은 건가? 여기 혼자 무당이나 목사님도 나 못 보는데? 좀 대박 신기하다. 죽은 자는 말이 없다더니. 아저씨도 형사야? 그럼 여기로 와라. 나랑 같이 있어. 응? 아저씨 나랑 얘기 좀 해. 자꾸 피하지만 말고. 나 자꾸 무시하면 아저씨 귀신 본다고 사람들한테 확딱 불어버린다. 나랑 말 통하는 사람이 또 있으면 그러든가. 맞다. 따라오지 마라. 제가 여기 무슨 일로? 누군데요? 넌 모르지? 한때 여기 전설. 전설이요? 혹시 광수대 이런 윤처형이 혼자 당한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떠돌던 시절이 있었지. 무슨 사건이든 한알 물면 3일 안에 해결해버려서 다들 일은 안 하고 그 비결이 뭔지 그걸 조사하고 그랬는데. 그랬는데요? 허탕이었어. 꼭 죽은 사람이라도 만나본 것처럼 사건을 일사천리로 풀어냈으니까. 한마디로 쟨 설명이 안 돼. 그냥 타고난 거야. 미친 귀신. 그게 저놈 별명이야. 미친 귀신? 아니, 근데 그런 슈퍼 에이스가 왜 저기 지구대로? 범인만 잘 잡으면 뭐하냐? 식구들은 저놈 사고 친 거 수습하기 바쁜데.